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 자금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.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천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임 씨가 빌린 돈을 도박에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임 씨는 기아 타이거즈,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활동한 투수입니다. 2014년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도 상습 도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.